맹추위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20일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이주 노동자 소킹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다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소킹씨의 안타까운 사연. 경기도는 소킹씨 사망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 이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은 23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반가웠습니다. 아, 드디어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숙소 실태를 전수조사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가 참여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조사나 상황 파악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하거나 발언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 의사를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생활 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거의 문제이기에 당사자의 참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참여가 없이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한 지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람이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이주노동자는 주거만이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말에 만났는데요. 그때 당시 2,100여 개의 숙소를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2,000몇 개를 한 2주 만에 실제로 따지면 주말 빼고 한 10일 만에 2,000여 개를 조사했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을까? 직접 숙소를 가봤다면 네, 한 2주 만에 과연 그렇게 실태 조사가 가능했을까? 사실 저희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고,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표준 점검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같이 확인해보자, 같이 보완해보자, 같이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조차 답변하지 않는 것은 이 실태조사 자체가 굉장히 허울좋은 이야기일 수 있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전수조사, 실태조사, 허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는 실태조사는 모두 완료한 상황이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